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계기로 시작된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 매년 계속되다 한동안 중단됐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의 고건일 공동대표 연결해서 생명평화 대행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전에 일제히 그 생명평화대행진이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재개하시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늘 해마다 해왔던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그 집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서 예. 너무나 아쉬웠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같이 숙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 자전거 행진을 아쉽지만 그런 예.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예. 정말 꼭 생명평화 대행진이 정말 정식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가 좀 그 완화되고 팬데믹 상황이 이제 끝날 것 같다 이런 예. 예측이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초부터 올해는 반드시 준비를 잘 해보자 이렇게 그 의기투합이 됐었고요. 그래서 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그 참가하시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이네요. 해마다 늘 참가하셨던 분들이 제주도 내에도 있지만 예. 국제에서도 이렇게 방학 기간과 휴가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참가해 주셨던 가족분들도 계셨고 예예. 참가자분들도 계셨고 그랬거든요. 예.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생명평화 대행진 지난 2012년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이렇게 평화 대행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제주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4.3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국가 폭력에 의한 그 참 엄청난 학살이었고 그 아픔의 그 기억이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 같은 것도 국가폭력이었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 절차나 이런 것 없이 그다음에 공권력 투입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가장 아프고 낮은 그런 위치에서 국가의 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강정마을이 반대로 평화마을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제주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그 제주평화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은 제주포럼이라는 어떤 그 제주도가 주도하고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화의 이미지를 많이 좀 상실한 행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시민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평화의 사업을 예. 뭔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별개로 예.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어떤 시민적인 자발적인 평화축제로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좀 이어가보자 그런 예. 취지를 가지고서 해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축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 그 취지에 동감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오신 것이고 그러면 도민들 참여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들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해마다 한 3, 400명 정도씩은 참가를 하셨는데 예.
올해는 너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예. 감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한 4, 5만 명 이상씩 나온다고 돼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좀 걱정되고, 또 그런 분이 아직도 걱정이 되시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올해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가 좀 신청을 하셨는데, 예. 또 현장에서 또 현장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루에 한 60,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또 멈춰 있었던, 중단돼 있었던 기간도 꽤 길었었고요. 4년에 걸쳐서 좀 중단이 됐었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도 지금 재유행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 대행진 여정이 강정마을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동서로 나눠서 일주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정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예. 그 고통받는 그다음에 국가 폭력이 발생이 우려되거나 받고 있는 지역 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예.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성산의 제2공항 그 예정지 예. 그 지역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그 험난한 그런 과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제2공항 이슈를 이번에는 좀 중심에 놓고 행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요. 강정에서 출발해서 성산을 들려서 제주시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코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정에서 출발해 성산읍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산이 지금 제2공항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도 많은 의미를 아마 담아내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산도 벌써 7년째가 됐고요. 예. 그동안 그 많은 그 도민들의 그 목소리들이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어떤 도민들 여론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렇게 입장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함께 평화의 목소리를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자연을 잘 보존해서 후세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이렇게 같이 내주면 예. 국민사회의 여론이 좀 더 좋게 그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강정마을 주민이시잖아요. 강정마을 주민으로서 성산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좀 남일 같지 않아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거의 15년이 됐는데요. 예. 저희 강정 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이렇게 행정적 절차나 그 다음에 공사 과정 전체가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작업 처리 들과 그 다음에 폭력적인 어떤 진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여전히 그것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예. 갈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산에도 고스란히 투영되는 거예요. 성산 주민들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고 이게 그 뭐 제주도의 경제 발전이냐 아니냐 뭐 그 다음에 뭐 군사기지로 쓰일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로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그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광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도 함께 이렇게 도민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정마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산까지 수없이 많은 인터뷰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찬성이나 반대나 똑같이 여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강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성산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지어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어달라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공감대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군요.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면서 대행진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대행진 기간 동안 특히나 강조하고자 하는 슬로건이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걸 잡으셨습니까? 일단은 평화라는 어떤 슬로건은 누구나 이렇게 그 공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평등의 개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 그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그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그러니까 도민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인 어떤 국가가 결정했다라거나 어떤 기관이 결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반드시 예. 그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그 합리적인 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그 기치를 두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슬로건은 항상 똑같아요. 평화야 곧지걸라. 예. 예, 이런 슬로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목소리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평, 평등, 그리고 그 못다 공정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결정권도 우리 제주 사회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려는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 그 강정 쪽으로 얘기 조금만 더 옮겨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이었나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제 군사기지 관련한 일들이 강정 쪽에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도 많은데,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좀 어떠셨었는지도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한미일 그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모양새가 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공식적으로 이제 동맹 관계는 아니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나 이 동북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이제까지 한반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그 탑재 잠수함이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부산아, 예. 그 제주 해군기지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 잠깐 보급하러 들어와도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핵추진 잠수함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이게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탐지하고 이렇게 추적하는 예예. 특히 대만 근처에서 활약하는 잠수함이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굉장히 그
지역적인 어떤 그 안보에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편중적으로 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중 갈등이나 대중국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전에 우리 정부하고 조율도 없이 그다음에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돼서 목소리를 낸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의 목적이 대중국,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 강정이란 마을, 좀 넓게 봐서는 제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좀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은 중국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좀 예. 뭐랄까요?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스럽게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우리만의 안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안보에도 좀 이용당할 걱정이 있다라는 뭐 요즘에 그 나오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대표님. 아, 예. 그 지금 폭염이 반복 지속이 되고 있어서 거기다 또 종종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이 대행진 기간 동안에 좀 걱정입니다. 건강 문제라든가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아 사태 예. 예, 물론 그걸 미리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예, 예. 올해는 특히 폭염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7월 말 8월 초에 하려고 했던 행사를 3주간 이렇게 좀 뒤로 미뤄서 날짜를 배정을 했던 거고요. 예예. 예. 그리고 그 안전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팀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대비를 좀 해놓고 있고 예. 다행스럽게 또 내일부터는 좀 비도 좀 간간이 온다고 해서요. 예. 너무 폭염만 반복되는 어떤 날씨는 아닌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준비를 했던 준비는 잘 했지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예예. 폭염이 너무나 지속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좀 온도도 좀 다행스럽게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무사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완주하시면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행사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고건일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